와! 놀이터 핀볼 게임! 뿌잉! 앞이 안 보이게 꽉 묶었어? 그럼!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 새로운 놀이를 한 번 더 해보자! 놀이 방법을 다시 말해볼게! 눈을 가리고 긴 터널을 통과하면 되지? 맞아! 터널을 가장 빨리 통과해서 장애물을 넘으면 이기는 거야! 우와! 아이들이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놀이 같아! 좋았어, 뿌잉! 시작하자! 제자리에 준비 출발! 이쪽이야, 이쪽! 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쪽이야, 뿌잉! 점프해, 뿌잉! 뿌잉! 제일 빨리 들어왔어, 뿌잉! 신기록이야! 잘했어, 뿌잉! 안녕, 우린 우체국에 다녀왔어. 근데 뭐가 그렇게 신나? 뿌잉이 터널 통과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굉장한데? 빨리 아이들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새로 주문한 커다란 워킹볼 가져왔어요? 아, 공 안에 들어가서 걸어서 굴리는 것 말이지? 맞아, 토리. 나 정말 기대돼. 먼저 공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아주 간단해. 이렇게 말이야. 잘 봐. 우와, 멋지다. 자, 아이, 이 놀이는 네 아이디어니까 네가 제일 먼저 해보렴. 하지만 워킹볼은 재밌어.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이 아직 아무도 안 왔어. 그러게, 지금쯤 와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곧 이유를 알 수 있겠는걸? 응? 시장님이 오고 계셔. 엘로디에 잠깐만 숨을게요. 또 부딪혀서 미안하네, 빙빙. 숨어있어도 절 잘 찾아내시네요. 놀이터 구조대! 아이들이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놀이를 새로 개발했다지.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네. 무슨 일인데요? 새로운 컴퓨터 게임 와구와구 먹보 괴물이 나왔다지. 뭔가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만 찰싹 붙어있다네. 아무도 밖에 나와 놀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뭘 해야 하죠? 놀이터 구조대! 놀이터 마을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주게.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해. 시장님, 저희들만 믿으세요. 놀이터 구조대! 힘을 모아 출동! 누가 나 좀 도와줘.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아무도 없지? 토미네 집이야. 집에 있으려나? 토미, 집에 있니? 안녕하세요, 놀이터 구조대. 안녕, 토미. 설마 너도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 와구와구 먹보 괴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하고 있죠. 전부 다 할 거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데. 주위를 봐. 날씨가 정말 좋아, 토미. 밖에서 놀자. 네네, 이따 나갈게요. 게임 좀 하고요. 하지만 토미! 이런,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어.
어? 잠깐! 다들 이 소리 들려? 들려! 나도 들려! 저 가게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가보자! 얘들아! 너희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 안 하니? 그 게임도 재밌지만 빈보 게임이 더 신나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도 재미만 있으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저 있잖아. 잠깐만 밖으로 나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너리터 구조대 모여봐. 됐어 몽바 말해봐. 우리가 개발한 놀이와 핀볼 게임을 합해서 몸으로 하는 핀볼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정말 재밌겠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대한 핀볼 게임. 자, 아이들을 놀이터에 모두 모아서 핀볼 게임을 하면서 움직이며 노는 거야. 헬로, 저예요. 야호 놀이터에 거대한 핀볼 게임장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놀 거예요. 어서 준비해 주세요. 좋았어. 놀이터 구조대 최종! 놀이터 구조대, 이제는 아이들을 야호 놀이터에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해. 맞아.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서 재미있게 불러 모아줬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신나서 따라오게.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우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DJ 팔랑귀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어우, 나도 반가워요. 놀이터 구조대, 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가 봐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몽바. 내 오래된 친구 카세트 라디오를 고쳤거든요. DJ 팔랑귀비,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릴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집 안에만 있어요.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주세요. 아하! 범피 윌리, 스피커 트럭으로 변신! 멋진걸! 놀이터 마을 어린이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 야호 놀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재미 팡팡, 웃음 팡팡, 즐거움 팡팡! 신나게 뛰어놀자, 요! 저 좀 그냥 두세요. 게임하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내려와, 토미! 빨리 내려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내려와! 아, 귀찮은데. 알았어! 우리 왔어요, 엘루! 놀이터를 변신시켜주세요! 그럼 핀볼 놀이터로 변신! 더 재미있다고? 내가 보기엔 지루해 보이는데. 맞아, 이건 아까 우리가 하던 핀볼 게임이랑 비슷할 것 같아. 우리 게임을 보완해야겠어. 단순히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신나고 독특한 게 필요하다고. 저 거대한 워킹볼을 이용하면 어때? 아이, 잠깐만 와봐. 그리고 엘로도요. 내가 뭘 도와줄까, 보잉? 핀볼 놀이터가 네 워킹볼만 있으면 훨씬 더 재밌어질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보잉. 놀이터 마을 시장으로서 이 새로운 놀이가 안전한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먼저 해보고 싶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알죠. 역시 시장님은 훌륭하세요. 자, 놀이 방법은요.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그럼 신나게 놀아보세요. 아이, 네가 좀 도와주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준비, 핀볼 출발! 신나게 즐기세요. 빙빙, 어디로 갈까요? 시장님, 힘내세요.
진짜 멋졌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잘하셨어요, 시장님. 잘하셨어요. 물론 가끔은 컴퓨터 게임을 해도 되지. 하지만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노는 게 최고라네. 방금 나처럼 그렇게. 뿌잉, 빙빙, 저도 하고 싶어요. 이번엔 저예요. 와! 정정당당 스포츠 정신. 와, 드디어 놀이터 3종 경기 날이야. 신난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 가장 멋진 놀이터 3종 경기 선수는 빙빙! 놀이터 구호전에 모두 붙겠어! 누가 제일 먼저 신는지 시합하자고! 중요한 날이니까 깨끗이 씻어야지. 거품도 많이 내고. 출발! 내가 1등이다! 그렇게는 안 될 걸! 내가 있다고! 도와줘! 거품 속에 갇혔어! 도와달라고! 어? 빙빙이를 도와줘야 해. 먼저 가, 몽바. 문 앞에서 만나자. 잠깐만 기다려, 빙빙! 축하해, 몽바. 네가 이겼어. 뽀잉, 정말 고마워. 날 도와주러 오지 않았으면 네가 이겼을 텐데 말이야. 괜찮아. 난 스포츠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좋거든. 경기장으로 출발! 놀이터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바로 놀이터 3종 경기 날이에요. 지금부터 참가한 세 팀을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일 먼저 놀이터 구조대 팀. 세 번이나 우승했던 팀인데요. 과연 올해도 우승을 할까요? 두 번째 팀은 재활용센터의 캥거루 삼형제. 계속 2위를 한 팀이죠. 과연 올해는 놀이터 구조대 팀을 꺾고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경기의 관람 포인트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팀은 느림보 삼총사 팀의 길쭉이 소장, 비버 소장, 우편집병 거북이 아저씨. 우승 가능성은 가장 적지만 경기를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팀이죠. 그럼 지금부터 놀이터 3종 경기의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가 수영을 하고, 두 번째 선수는 외발자전거 경주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수는 점프하고 펴고 돌리고 비틀거리고 굴러서 어려운 장애물들을 통과해 결승선까지 달려야 합니다. 단 휴지를 입으로 불면서 달려야 하지요. 세 팀 중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팀은 놀이터 3종 경기의 챔피언이 되고 이 놀이터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그럼 놀이터 3종 경기 시작! 수영 선수들 모두 제자리 준비 그리고 그 준비 다음 해보더라. 띵, 띵, 띵. 오, 그래,
그렇지. 이제 생각나네. 땅! 반칙이야! 케빈이 먼저 갔다고요! 내가 이길 까라가! 자!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먼저 간다! 벨턴! 벨턴이 어디 갔지? 뭔가? 내 자전거는 망가졌나 봐. 나만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잖아. 아하! 실수! 달려가! 이번에 이겨야 해! 캥거루들은 이기면 안 돼! 경기 시작부터 계속 반칙을 했거든! 나한테 맡겨! 이 최선을 다하세요! 길쭉이 소장님, 받아요! 어우, 재미있나요? 그럼 된 거예요. 생각보다 타기 어렵네. 그래도 재미있군. 절대 날 이길 수 없을 걸 뭔가? 뭐야! 그만해! 정중 당당해! 미안! 방금은 실수였어! 아무리 연습해봤자 헛수고야. 결국 내가 이길걸. 이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정당당해야 해. 정정당당 중요해요. 나는 우승 트로피가 더 중요해. 이번엔 반드시 우리 팀이 이길 거야. 이번엔 우리가 1등이야. 알았어? 그럼 결승선에서 보자고. 저 캥거루 사병대 조심해. 자꾸 반칙을 해. 그래봤자 우릴 이길 순 없어. 해냈다. 재밌었어요. 배턴 받으시고 즐기세요. 고마워요, 소장님. 신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난 최고야. 미안하지만 내가 최고야. 이길 거야. 카토 반칙이야. 결승선에서 보자고, 뽀잉! 그래, 두고 봐. 우리 팀이 트로피를 드는 걸 보게 될걸. 천천히 가! 내가 이겨야 해! 여긴 지름길이잖아! 좋았어! 정정당당한 뽀잉이 간다! 이길 거야! 나뭇가지를 잡아서 다행이다! 지늘게 빠질 뻔했어! 살려줘요! 도와주세요! 힘내, 뽀잉!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왜 깜깜해졌지? 잠시만. 훨씬 낫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자네들뿐이네. 오래된 낡은 밧줄다리가 끊어져서 카토가 진흙더미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놀이터 구조대가 구해줘야 하네. 네, 출동할게요. 몽바, 빙빙. 드디어 우승 트로피 받는 거야? 우승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시장님께서 임무를 주셨어. 카토를 구해야 해. 놀이터 구조대 일보 출동. 기다려! 구해줄게! 제발! 서둘러!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해볼게! 내 스프링 점프는 지능에서도 통하거든! 뽀잉 어딨어? 날 구해준댔잖아! 뽀잉! 괜찮아!
좋은 생각이야, 몽바. 너무 힘들어. 둘은 너무 무거워. 둘 다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모자라. 빙빙 좀 도와줘. 몽바 다리를 잡아. 알았어. 너희들 정말 무서워한다. 고마워, 놀이터 구조대. 정말 대단했어. 대단하긴. 무사해서 다행이야. 놀이터 구조대 성공! 경기를 계속했으면 우승했을 텐데 날 구하려고 도중에 포기하다니. 고마워, 놀이터 구조대. 널 구하는 게 우승보다 더 중요해.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도 우승보다 더 중요하고. 나도 이제 알았어. 아까 반칙한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할게. 약속해. 좋아. 내년에도 꼭 참가해서 우리랑 겨뤄보는 거다. 그야 당연하지. 그때 실력으로 이길 거야. 재밌었어. 지금부터 놀이터 3종 경기의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올해의 우승팀은 경기를 즐긴 길쭉이 소장, 비버 소장, 우편집병원 덕기 아저씨. 그리고 상이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놀이터 구조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동료를 아끼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놀이터 구조대에게 이 메달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이터 구조대는 정말 최고예요. 아이 뭐야, 또 깜깜해졌네. 와! 대청소날. 놀이터 구조대 집합. 네! 네! 새로 산 숟가락아, 잠깐 기다려야 해. 우리 조금 있다가 달콤한 파이랑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보자. 놀이터 구조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대청소날이요! 그래, 맞아. 그리고 오늘은 놀이터 마을 기부의 날이기도 하지. 기부의 날, 맞다! 청소하다가 자기 물건 중에 기부할 만한 게 있으면 이 상자에 넣도록 해. 기부라면 공짜로 주는 거죠? 왜요? 누군가를 도울 기회니까. 너한텐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할 수 있거든. 그렇구나. 지금 시장님이 기부할 물품을 가지러 오고 계셔. 빨리 시작하자. 귀여운 우리 아가. 따라라라따라따라따따라따따라. 어? 잘 가, 내 캠핑 장비야. 멋진 새 주인 만나렴.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한 너, 이젠 너를 보낸다. 다른 어린 소녀에게 너를 물려주려 해. 사랑 많이 받아. 토리. 숟가락아, 새로 산 숟가락아 어디 숨었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숟가락아. 빙빙, 아직도 청소 다 안 끝났어? 잠깐만, 새로 산 숟가락으로 파이랑 햄버거부터 만들고 청소하려 그랬다고. 새 숟가락을 빨리 써보고 싶거든. 그런데 그러려면 내 귀여운 숟가락을 빨리 찾아야 한단 말이야. 청소는 잘 되고 있니? 빙빙이 이제 할 거래요. 그렇지, 빙빙?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새로 산 숟가락으로 파이랑 햄버거부터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다들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함께 본부를 청소하면서 기부할 물건을 찾는 시간이잖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나 봐요. 청소 후에 신나게 요리해. 알았어. 고맙구나. 부탁할게.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딱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청소해야겠다.
어제 샀는데 벌써 잃어버릴 순 없다고. 어디 있니 숟가락아? 숟가락아! 내 숟가락아 어디 숨었니? 훌륭해요. 멋져요. 올해는 기부 물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모였군요. 그렇죠, 거북이 아저씨? 정말? 정말 그렇죠? 기부의 날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요. 시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숟가락아, 숟가락아. 혹시 여기 있니? 와, 조심해! 내가 받을게. 숟가락이 대체 어딨지? 빙빙, 너무 심하잖아. 빙빙, 네가 어지른 거니까 네가 정리하는 게 좋겠어. 끝났다. 다 됐어요, 시장님. 좋아, 수고했네. 자, 출발할까요? 다시 숟가락을 찾아야지. 기부를 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마음도 뿌듯하죠. 나도 주민들을 도우려고 시장이 돼서요. 그럼 시장의 기본 자질은 뭐냐? 바로 주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제 말 좀 들어... 들어야죠. 항상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죠. 그래야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땐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갔지요. 하지만 어떨 땐 내가 너무 나서나 싶기도 하답니다. 시장님. 그래도 그 덕분에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품들이 사라졌어. 다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간 건가? 비상사태 발생. 방법은 단 하나. 놀이터 구조대 도와줘. 내 말 좀 듣지. 기부 물품이 모두 사라졌네. 사라졌어요? 그래, 전부 다 없어졌어. 시청에 도착해보니 트럭 뒷문이 활짝 열려있었다네. 문이 열려있었다고요? 구조대 본부입니다. 거리에 캠핑 장비랑 인형이 떨어져 있다고요? 네, 출동할게요. 구조대 본부입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겠다고요? 농구공이랑 축구공이랑 의자까지요? 기부 물품을 찾았구만. 물품들이 트럭에서 다 떨어졌대요. 빙빙, 혹시 아까 트럭 문 안 닫은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 마을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대. 죄송해요, 시장님. 제가 숟가락 찾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문 닫는 건 깜빡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전부 제 탓이에요. 저 혼자 치울게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요. 네 곁엔 우리가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해. 우리 놀이터 구조대는 한 팀이라고. 그리고 넌 우리 팀원이고. 그래, 다 같이 하자. 기부 물품들로 거리가 온통 엉망이 됐어. 오늘의 임무는 물품을 모두 찾아서 기부의 날 행사장으로 옮기는 거야. 놀이터 구조대 힘을 모아 출동! 범피웰리 출동이다! 오늘도 범피윌리 덕분에 빨리 왔어. 정말 엉망이네. 이 많은 걸 어느 세월에 다 줍지? 100년은 걸리겠다. 그래, 하지만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그 말이 맞아. 힘을 모아 질주. 좋았어. 오. 오, 맙소사. 이번엔 힘을 많이 모아야겠다. 이왕 해야 할 일 신나게 하자고. 즐겁게. 그래. 난 신나게 일하고 싶은데 콧노래를 불러. 난 청소나 집안일을 할 때 춤을 추면서 일해. 그럼 춤추면서 콧노래도 부르자. 완전히 쓰레기장 같다. 발 디딜 틈이 하나도 없어. 시장님이 기다리셔. 빨리 물품을 모으자.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뭐 하려는 거지? 지켜보자고. 변신업체 청소기잖아. 좋았어. 평범한 청소는 이제 그만. 그럼 난 빙글빙글 회전 청소기로. 빙빙빙빙빙. 오늘 아침에 내가 한 행동이 너무 후회돼서. 다시 훌륭한 팀원이 됐잖아. 고마워. 오늘 임무 끝났으니까 다 같이 내 숟가락 좀 찾아주면 정말 정말 좋겠다. 숟가락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분명히 여기였어요. 숟가락아, 여기 있었구나. 이제야 생각났어. 어디 있는지 쉽게 기억하려고 모자 밑에 넣어뒀었어. 정말 못 말려. 와! 빙글 빙글 폭력 발전소. 먼저 해봐, 몸봐. 알았어. 정말 굉장해, 몽바. 빙빙 도는 거 정말 재밌어. 빙빙 도는 건 빙빙님이 최고지. 잘 보라고. 괜찮아, 빙빙. 힘차게 돌아. 알았어. 괜찮아, 빙빙. 괜찮아. 착지를 잘 못해서 속상하지만. 대신 다섯 바퀴나 돌았잖아, 빙빙. 정말 잘한 거야. 이번엔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자, 만세! 야호! 신난다! 신난다! 정말 멋져, 얘들아. 안녕, 아이. 그건 뭐야? 전부 내가 만든 바람개비야. 길쭉이 소장님이 새로 만드신 풍력 발전소 개막식 때 쓸 거야. 오, 깜빡했다. 오늘이 바로 풍력 발전소 개막식이지. 빨리빨리 가서 보고 싶어. 아이, 그 전에 철봉 한번 해봐. 아니, 자신 없어. 너무 어려워. 철봉을 꽉 잡고 돌면 된다고, 바람개비처럼.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만 기억해, 아이. 너 자신을 믿는 거야. 나 자신을 믿어. 잘했어, 아이. 성공이야. 최고. 고마워. 시장님이 오시는 소린데. 괜찮으세요, 시장님? 바람개비 생각났다. 놀이터 구조대, 오늘 풍력발전소 개막식이 있다네. 이 발전소는 아주 아주 중요하네. 풍력발전소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환경오염 없이 전기를 만들어주니까 중요한 거죠. 잘 알고 있구만. 주민들이 바람개비로 발전소를 꾸밀 거란 것도 알고 있나? 그게 내 생각이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시장님도 온통 바람개비로 장식하셨네요. 내가 좀 멋지지? 어쨌든 놀이터 구조대, 오늘 풍력발전소 개막식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자네들이 좀 도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놀이터 구조대, 힘으로 출동! 자, 보잉, 보잉! 우와! 범피윌리 출동이다! 놀이터 구조대, 내 일상의 역작 빙글빙글 풍력발전소 멋있지? 네, 진짜 대단해요. 아니, 근데 왜 바람이 부는데도 안 돌죠? 이 스위치로 발전기가 돌지 않도록 붙잡아 놓았거든. 언제든 발전기를 돌리고 멈추게 할 수 있어. 이 스위치만 켜면 환경오염 없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시장의 개회식 인사와 리본 자르기가 먼저라고. 수고했네, 아이. 놀이터 마을 시장으로서 새로운 풍력발전소가 생긴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바람개비 동력 패러글라이더의 축하 비행부터 봐야지요. 할아버지, 그 패러글라이더는 뭐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우리 할머니 식탁보랑 집에 있던 낡은 이불보, 또 내 행운의 사각팬티 한 장. 볼리 할아버지, 조심해서 타셔야 해요. 걱정 마, 난 천재 비행사라고. 아이, 좀 도와주겠나? 네, 천재 비행사님. 시동이 좀 늦게 걸려. 자자, 놀이터 마을 주민 여러분, 리본을 자름과 동시에 풍력발전소 개막식을 시작합니다. 길쭉이 소장, 자네도 준비되지? 물론입니다, 시장님. 난다! 저보다 추락하겠어. 놀이터 구조대가 도와드려야 해. 범피윌리!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니, 난 최고의 비행사다! 보이! 할아버지가 자꾸 더 높이 올라가서! 맞아, 위험하단 걸 모르시나 봐. 이젠 더 위험해졌어. 야, 제발 말 좀 들어라. 방향을 못 잡고 계셔.
큰일 났어! 할아버지가 빙빙 돌고 있어! 야호! 훨씬 더 재밌구만! 야호! 오, 안 돼! 우리야 비켜! 아휴, 아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도와줘! 놀이터구 오조대! 걱정 마세요, 블리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범피 윌리, 안전매트 준비! 좋았어, 놀이터 구조대!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해! 빙빙, 네가 변신해서 저 위로 올라가죠! 미안해, 뽀잉! 내가 변신하기엔 저기 너무 높아! 뽀잉, 이렇게 하면 어떨까? 먼저 내가 긴 사다리로 변신하는 거야! 네가 발전기에 기대면 내가 점프해서 할아버지를 구할게! 훌륭해, 몽바! 역시 몽바는 똑똑해! 사다리로 뭘 어쩌려고? 잠깐만요, 할아버지! 뽀잉, 준비됐어! 좋아! 빙빙, 넌 아이와 함께 몽바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 알았어! 우리만 믿어, 뽀잉!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아, 그래야지! 최대한 빨리! 밧줄을 찾아보자, 빙빙! 필요할 거야!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믿고 집중하면 할 수 있어!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나 자신을 믿으면 돼. 뽀잉, 빙빙! 여기 좀 봐! 아이! 맙소사! 너무 위험해! 가자, 빙빙! 좋아, 몽바를 꼭 붙잡아! 내가 올라갈게!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붙잡고 있으면 뽀잉이 금방 모시러 올 거예요. 제발 빨리 와야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잡을게요! 뽀잉! 지금까지 한 점프 중에 제일 멋진 점프였어! 놀이터 구조대 성공! 이란! 구조 작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군! 놀이터 구조대라면 할아버지를 꼭 구할 겁니다. 당연하지, 길쭉이 소장! 놀이터 구조대는 항상 성공하니까! 그런데 왜 슬픈 표정인가? 아이, 그게 벌써 해질녘인데 발전기는 그대로 멈춰있고 제가 준비한 오색빛깔 쇼도 못 보여줬고요. 오색빛깔 쇼라고? 다 해결했어요, 소장님!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이제 발전기를 돌리고 소장님이 준비한 쇼도 보여주세요! 놀이터 마을 주민 여러분! 지금부터 폭력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소장님의 오색 빛깔 쇼 정말 멋져! 정말 멋져!